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5월 1일 토요 경마 과천 부산 진검다리 예상 시작합니다. 자, 오늘 금요 경마 제주 경마가 끝났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자, 오늘 조철과 함께 하셨던 우리 회원님들 총 적중 경주가 2, 4, 5, 7, 8, 11. 2, 4, 5, 7, 8, 11. 적중 경주는 경마왕의 1등으로 사진을 붙였는데,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여기 쓸만한 게 두 개밖에 없었어요. 물론 메인 승부 적중도 있고, A급 승부 적중도 있고, 했지만은 정작 승부처에서 갖다 주력 한 방이 없어가지고 맨 받치기만 들어와가지고 영향가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오전장에 상한가를 한 방 때리고 시작했죠. 과천 이경주 인기 1위가 8번마 장타의 별이 팔렸었는데 거기에 뭐 6번마 삼국통일 이런 거 팔렸죠. 자, 조철의 달라박스 대가리 아나짜리 3번마 천년약속 대가리를 놓고, 자, 10번마 전설무적 쌍복식 3번 10번 시원하게 한 방 갖다 때렸습니다. 19.5배 복승식도 10.8배죠 거기에 7번 빛의 기사가 들어오면서 삼복승이 74.8배 기가 막힌 배당이 나왔고, 삼쌍승은 138.8배 완장에 붙여가지고 막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삼복 삼쌍 잡자를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오경주에도 10배짜리 한 방이 나왔죠. 7번 4번이었죠. 웅진대성 요것도 아나짜리였습니다. 자, 인기 1위가 6번마 명성여걸이 출주 취소가 되면서 8번마 백호군자가 완전히 대가리로 팔렸죠. 백호군자를 뒤로 돌려놓고 쌍복식 7번 4번 시원하게 사라공주에 엮어가지고 10.1배짜리 완장으로 갖다 꽂았습니다. 그 외에 메인 승부였던 제주 4경주 바치기가 들어왔어요. 9번 안덕 최고 대가리에 8번 제주 정상 13.1배. 그죠? 오늘 쌍승식 대가리는 기가 막히게 들어왔습니다. 배당판의 인기 1위보다 조철의 대가리가 전부 쌍승식 쌍머리 다 치고 들어왔죠. 7경주에도 1번 삼다 소식이 대가리다. 제가 어제 그제 프레시 라이브에서부터 쌍대가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번마 화양연화하고 들어오면서, 자, 요것도 A급 승부, 바치기로 들어왔습니다. 6.4배. 네, 그 다음 8경주도 역시는 아나짜리 놓고 때렸죠. 5번마 초인전설을 달러박스 대가리로 10번마 녹색공원. 네, 이것도 5번 10번. 20.4배짜리 복승식은 9.3배 전부 쌍승식 머리로 따박따박 들어왔습니다. 조철의 대가리가 쌍승식은 뭐 따따블이었죠. 11경주 메인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제가 어제 프레시 라이브도 그렇고 어제 진검다리 예상에서도 그렇고 이 4번마 초시대가 대가리가 아니고 아나짜리가 하나 있다. 메인 승부 역상승식으로 돌려가지고 7번마 미래황제 한상배 조교사님 말이죠. 제가 지난번에부터 선행도 되지만 따라가는 전개도 되더라. 오늘 거꾸로 쌍승식 나오면서 10배 나왔죠. 10배 7번 4번 메인 승부. 야, 근데 이게 주력으로 한 방씩 다 꽂았어요, 오늘.
박수치고 한 거란데, 맨 바치기 바치기 들어와가지고, 그나마 뭐, 안 맞은 것보다는 낫지만, 이런 거는 장학가가 아니죠. 뭐 버스비, 택시비 붙여온 거고. 자, 오늘 시원한 장학가 한 방은 이경주였습니다. 3번, 10번. 천년 약속의 전설무도. 19.5배짜리 한 방. 거기에 삼복승 74배. 삼상승 138배. 자, 아무튼 제주경주 또 고만고만하게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자, 이제 오늘 과천 부산 승부처. 과천은 2458, 2458. 부산은 2경주, 4경주, 5경주. 과천 부산이 좀 비슷합니다. 245, 245. 과천이 8경주만 하나 더 붙어 있네요. 네,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 경마가 4경주와 8경주고요. 부산 경마는 4경주와 5경주입니다. 네, 이렇게 추천 경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제주 경마 6개 적 중에 상한가 하나 때려 먹긴 했습니다만 제가 부족하다 그랬어요. 그렇게 먹어갖고는 안 되죠. 적어도 한두 방이 좀 더 받쳐줬어야 되는데 자, 오늘 토요 경마에서는 상한가 두세 개 멋지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5월 1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예상에 앞서서 우리 구독, 좋아요, 알람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좀 눌러주시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바로 아래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2021년 5월 1일 토요 경마 과천 2경주부터 오늘 스타트 하겠습니다. 자, 국산 6군 1200 별정 A형 경주입니다. 국산 2군 1200 별정 A형. 딸라박스 표시가 없죠.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기 한 방이다. 자, 올드 스페셜입니다. 올드 스페셜. 1번 게이트로 들어갔는데요. 직전에 송재철이가 외곽 게이트로 밀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갖다 밀어 조졌습니다. 시종일관 외곽 돌면서, 마필 머리를 좀 삽자루 같이 했죠. 그걸 그렇게 갖다 비빕니까? 충분히 대가리까지도 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을 가지고 외곽 뺑뺑 잡아 돌리다가 결국은 4착으로 밀리고 말았는데 박재우 마방에서 이제 기술을 바꿨어요. 제철이도 갖고는 안 되겠다. 임기현이로 바꿔놨습니다. 인코스로 들어왔고 잠재력도 있는 마필들 올드 패션도 잠합니다. 올드 스페셜. 체격 조건도 좋고요. 요거 임기현이 직조로 열심히 갈아놨습니다. 1번 게이트에서 뭐 선행선입 다 가능한 마필이고요. 자, 문제는 후차권에 어떤 놈이 들어가냐. 후차권에 딱 제가 여러분들께 다섯 마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마 올드 스페셜을 놓고 자, 2번마 김천영웅이죠. 직전 경주에 다 와갖고 따였습니다. 다 와갖고 따였어요. 들어왔다 그랬는데 이 실버 드래곤 우에다 기수한테 뒤통수한대 맞으면서 3착으로 밀렸습니다. 자, 3번마 스마트 하이 주행심사 모습을 보니까 뭐 꾸역꾸역하지만 상당히 뒷심이 있는 마필이에요. 여러분들 그 들어보셨죠? 스마티 존스, 스마티 존스의 새끼입니다. 우리나라의 뭐죠? 스마트 뭐죠? 3살 때 대상 경주 3등 그랑프리 3등 했던 놈, 그죠? 같은 형제입니다. 3번마 스마트 아이. 자, 잠재력이 분명히 있는 포인 마필이고요. 자, 5번마 베스트 천상입니다. 송재철이가 타고 있는데 이 마필도 1번마 올드 스페셜과 마찬가지로
외곽 돌다가 직선에서 또 다와서 덜미로 잡혔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 송재철이가 타던 마필이 1번 올드 스페셜, 5번 베스트 천상인데, 송재철이가 아마 요 1번 막 올드 스페셜에 더 미련이 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1300까지도 뛰어봤고, 자, 1번, 5번. 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죠. 비비지만 않으면. 자, 거기 7번 막 홀리데이 참이 직전 경주 안간 놈입니다, 이거. 조한별이 같았는데 23조권. 이거 뭐 23조 유재길 마방도 야리꼬리한 마방이죠. 언제 돈 벌는지, 돈 벌고 싶은 마음이 없는 마방이에요. 직전 경기에 얼레벌레 잡고만 탔던 마필, 7번 마 홀리데이 참. 자, 한 마리 더 보면 9번 마 송암캐시 직전 경기에 무지막지한 대단을 냈던 대한민국 경마 기록을 바꿔놨죠. 9번 송암캐, 14번 모던 베스트, 5번 원령이. 인기순위 12위, 6위, 11위. 요세 놈이 들어오면서 56만 배인가요? 심상승? 자, 아무튼 9번마 송암캣이 다시 한번 날라들어올 수 있는 그런 편성이다. 자, 1번마 올드 스페셜을 대가리 놓고요. 2번 김천, 3번 스마트 아이, 5번 베스트 천상, 7번 홀리데이 참, 9번 송암캣까지 5마리. 자, 이 중에서 3마리를 꺾고 갑니다. 3마리를 꺾고, 자, 현장에서 때리고 바치기, 찍어먹기 한 방으로 첫 승부처 시원하게 갖다 찍어먹고 갈 테니까요. 요거는 그냥 딱 걸려 있습니다. 짭짤한 배당으로 때리고 바치기 두 방이면 충분히 갖다 함부로 때려 먹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 찍어먹기 상한가 시원하게 적중하고 갈 테니까. 자,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십시오. 다음이 사경주입니다.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사경주 국산 5군 1400 핸디캡이고요. 자, 예측권 20장 최대 승부 무조건 한배 타고 날라갑시다. 4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큰 배당은 아니지만 대가리가 없는 혼전성 접전 경주입니다. 자, 여기서 대가리만 잘 놓으면 자 우리가 항구를 할수 있는데, 자, 이번 4경주 역시도 다 압축을 해드립니다. 다른 마필들은 싹다 꺾고 제가 불러드리는 5마리 안에서 결정이 난다. 메인 승부입니다. 자, 이 5마리 중에서 축만 잘 세우면, 불안한 인기만 한두 마리 걷어내고, 축만 잘 세우면 무조건 상한가 한번 갈수 있는, 자, 그런 달라박스 메인 승부. 자, 4경주인데요. 먼저 2번 마 올드 블레이드입니다. 올드 블레이드. 자, 직전 3월 26일 날 주행심사 재검을 봤는데 초반에 추춤하고 늦게 나와가지고 직선에서 꾹 잡고 역시나 상위군답게 끈끈하게 날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요번 경주 뭐 출주 공백 있는 거, 이 마필은 딴거 없습니다. 흙만 안 맞추면 되는데, 뭐 문세영 기수가 다 알고 있겠죠. 2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문세영 기수가 어떻게 마필을 빼내느냐, 그것이 문제고. 뭐 1400이기 때문에 조금 뒤로 쳐져도 뒷심이 있는 그런 마필이고. 자, 승분전 맞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4번 마 파워돌풍이 직전 경주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곽에서 경합을 하고도 직선에서 끈끈한 모습으로 드림맥스를 따돌리면서 우승하고 승분을 한 마필이고, 6번 마 파이팅 나우
최고면 이가 이거 직전 경주 대길이 팔렸습니다. 이 3번 하이하이하고 대길이 팔렸는데 옥스퍼드 킹한테 하이하이도 깨졌죠. 결론은 하이하이도 센 말인데 지난번에 상대가 좀 빨랐다. 흐름이 좀 경주 흐름도 빨랐고 그렇게 풀이를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6번마 파이팅 나오고 뭐 8번마 달리는 빛깔도 파이팅 나우하고 3착, 4착을 나눠 가졌던 그런 마필입니다. 거기에 직전 경주 대길이로 인기 1위. 못 떨어지게 인기 1위 팔려놓고는 자빠이가 돼버렸던 12번마 초동로켓까지. 자, 요 5마리입니다. 제가 불러드린 5마리 마필들 잘 메모하셨으리라고 믿고. 자, 4경주 1400인데요. 레이팅 35까지. 자, 어떤 놈이 대가리일까요? 자, 조철의 대가리는 딱 상한가 때려 먹을 대가리는 정해져 있다. 자, 넘버포 4경주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예측권 20장, 최대 승부. 멋지게 한 거라 하겠습니다. 오늘 제주경마에서 주력 방어에서 방어로 좀 많이 들어왔는데 주력으로 한방 상한가 꽂을 수 있도록 자 넘버 4 4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십시오. 자 바로 다음이 5경주입니다. 5경주 네, 구창사군 1200 핸디캡. 자, 이번 경주는 레이팅 50까지입니다. 자, 레이팅 50까지. 4군으로 올라왔는데요. 야, 이번 경주도 재미가 있습니다. 이번 경주 재미가 있는데, 좀 전에 옥스퍼드 킹 말씀드렸죠? 4경주의 대가리. 옥스퍼드 킹. 자, 이번 5경주의 대가리로 왔습니다. 직전 경주에 비록 불량주라 해서 대가리 쳤던 그런 기록이긴 합니다만은 역시나 이것도 포인마필로서 부담 중량도 내려갔고 적정거리 1200이고 뭐딱 걸렸습니다. 안토니오한테도 한상 드십시오 하고 한구라가 바로 걸렸는데 8번마 옥스퍼드 킹 쌍머리 인정을 합니다. 자, 요번 승부처는,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가는데, 이번 경주도 제가 5마리 정도만 압축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2번마, 라온 제임스죠. 시종일관 직전 경주 외곽을 돌면서도, 끝걸음이 살아있었던 마필, 정정의 기수 같아갖고, 좀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할 겁니다. 자, 인코스 이점으로 들어온 3번마 루이사. 상당한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근 기수가 탔기 때문에. 그다음에 10번마 슈퍼럭키보이. 이게 직전에 1월 29일 날 우리가 배당 나올 때 노렸는데 얼레벌레 잡고 탐색을 하더니 직전 3월 20일 경주에 쐈어요. 쏴 먹으려고 갖다 붙였는데, 쏘고 실패했습니다. 미수에 그쳤다는 얘기죠. 10번마 슈퍼 럭키보이. 자, 과연 연투로 갖다 때리겠느냐. 자, 출주 공백은 있지만 상태가 상당히 좋아져 갖고 왔나 봐요. 제건 보니까. 12번마 왕탱입니다. 자, 이거는 6월 21일 경주에 1400을 이미 대가리를 쳤던 마필입니다. 왕탱이. 신영철 기수가 요새 주춤주춤 좀 하는데, 그래도 신영철이는 아직까지 빠따 힘이 좀 있는 친구죠. 12번마 왕탱이. 자, 거기에 부담 중량 대폭 덜어낸 14번마 글로벌 골드입니다. 직전에 여유롭게 추입으로 올라오면서 14번마 글로벌 골드
인기 순위대로 지켜줬는데, 자, 요거 오경주입니다. 오경주. 과연 어떤 놈이 8번마 옥스퍼드 킹의 꼬랑지냐? 자, 이 8번마 옥스퍼드 킹이 선행 까고 나가고, 안쪽에 2번 라운 제임스, 3번 루이사. 그죠? 자, 그 다음에 외곽에 10번 슈퍼 럭키보이, 12번 왕탱이, 14번 글로벌 골드의 출입까지. 자, 여기까지입니다. 요거 2억이면요. 배당만 나오면 그냥 대가리 들이댑니다. 잘 맞춰 먹어야죠. 그죠? 자, 14번마 글로벌 골드까지 8번마 옥스퍼드 킹을 놓고 어떤 놈에다 갖다 지져 먹느냐? 빨갱이 필요 없는 빨갱이. 5마리 중에서 요것도 한 3마리 걷어내면 짭짤하게 먹을 콩이 있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8번 옥스퍼드 대가리 쌍머리 놓고 불안한 인기만 싹 꺾고 찍어 먹기 깔끔하게 한방 들어갈 테니까요. 자, 오경주 세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과천 마지막 승부처 두 번째 메인 8경주입니다. 자, 혼합 3군에 1800 장거리 핸디캡. 자, 뭐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안토니오 기수의 장산 포레버가 나왔습니다. 레이팅 65까지 혼합 3군이에요. 자, 요건 오늘은요, 제가 우리 진검다리 들어오시는 팬 여러분들께 막걸을 딱딱 5마리, 6마리로만 압축을 시킵니다. 총 14마리가 뜨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막권을 추리실 때 필요 없는 막권은 사지 마시라는 얘기죠. 물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런 마필이 있으면 꼭 사셔야 되겠지만은 그게 아닌 분들은 괜히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저것도 마치고 그런 먹는 게 없습니다. 오늘 제가 과천 거쭉 설명을 드리면서 5마리, 6마리로 다 압축을 해드렸을 겁니다. 들어와도, 배당이 터져도, 80, 90%는 분명히 그 안에서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자, 이번 8경주는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장산 포레버. 2번마 장산 포레버가 있는데 제가 달러 박스를 그려놨습니다. 장산 포레버를 대가리로 보질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장산 포레버를 이번에는 이겨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아나짜리 한 놈이 조철이 눈깔에 딱 걸려 있기 때문에 고놈을 대가리로 놓고 예측권 20장 1000만 원 장산 포레버에다 갖다 때릴지 아니면 아나에 아나를 붙여가지고 중배당으로 때릴지. 자,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자, 조철의 달러박스 8경주. 이번마 장산 포레버가 선행 가서 한 바퀴 돌아가는 그런 그림은 그려지지만 이게 지금 출처 공백이 조금 그래요. 그죠? 벌써 2월 2일, 3월, 4월, 2개월 동안 안 나왔는데. 게다가 부담 중량이 3개가 올라갔습니다. 플러스 3kg. 김병진 맞았고, 뭐, 장산 포레버, 5번 뛰어갖고 3승, 2차 1회. 뭐, 이 정도면 1억짜리 마필인데, 밑줄 쫙 걷죠. 밑줄 쫙 걷는데, 예전 같으면 벌써 1억을 뺐는데, 이 상승 경마기 때문에, 아직 못 뺐는데, 요번에 부담 중량 플러스 3. 다른 마필들이 옆에 가서 건들면 피곤해지죠. 자, 일단 2번마 장산 포레버 있고요. 이 안쪽에 1번마 와일드 파이트가 야, 이게 주행 심사 봤는데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이거 다센 놈들이에요. 뭐 샴로코, 골든블랙, 역전의 우승. 와일드파이트가 얘네들하고 롤러브레이드, 얘네들하고 딱 맞짱 뜨면서 기가 막힌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뭐 능검, 재검 기록도 1분 01초 7. 양호주로 해서 이 정도면 기록도 상당히 좋은 거고. 자, 1번 마 와일드파이트가 배달마다. 자, 2번 장산포에 보이고요. 자, 3번 마 금악칭돈도 직전 경주 가는 대로 그냥 정준이, 추열이 가는 대로 구미에 잡고 늘어지던 그런 마필인데, 자, 이 금악킹덤은 이미 9월, 10월에 어른이가 대끼리 팔리고 부러졌던 마필입니다. 인기 3위, 인기 2위. 자, 요번에 3번 마 금악킹덤도 떠벌리고, 4번 마 에머리삭스, 비록 바닥바닥 치고 있지만, 자, 요것도 취입으로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기습, 취입 능력을 갖고 있는 놈입니다. 자, 5번 마 록의 제왕, 얘도 직전 경주에 초반에 가는 대로 잡고 늘어졌죠. 얘는 출제 공백이 좀 길었었죠. 얘도 록의 제왕도 비싼 말이야. 6,100만원짜리인데 정형식 맞을 거. 얘는 그 산통이 와가지고 개복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나왔었죠. 그래서 직전 경주에는 승부가 좀 딜딜했다.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일일이 체크를 못하니까 직전 경주에 이놈이 좀 말머리가 좀 수상했다 하시는 분들, 직전 경주에는 개복 수술하고 산통에 나와서 그랬다. 산통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뭐 안 가고 빼먹고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 6번 마 K&A도 직전 경주에 꾸역꾸역 올라오면서 걸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맘먹고 때렸으면은 2착, 3착까지는 붙일 수 있었던 그런 발걸음이었고. 자, 7번 마 황금럭키인데요. 야, 요즘에 이 멀로 기수가, 물론 뭐 좋은 마필 그렇게 많이 태워주진 않지만, 그래도 멀로 기수가 요새 조금 사가리를 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7번 마 황금럭키 직전 경주에 꾸역꾸역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요거 안쪽에 있는 마필들 1, 2, 3, 4, 5, 6, 7입니다. 나머지 8번부터 14번까지는 전부 아웃. 8번부터 14번까지는 아웃이고, 자, 2번 마 장선포에 포함해서 안쪽에 1, 2, 3, 4, 5, 6, 7. 대가리 빼면 6마리죠. 그죠? 자, 2번 마 장산포에버가 대가리로 팔리지만, 조철의 대가리는 2번 마 장산포에버가 아닙니다. 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고, 자, 이번 경주에는 멋지게 달러박스. 야, 요거 배당이 얼마나 나올지 벌써 가슴이 콩닥콩닥 하는데. 8경기 이거 재밌을 것 같습니다. 현장 예상 상한가 꼭 때려 먹을 테니까 딱한 놈이 걸려 있는데 그놈 대가리 놓고 예측권 20점 1,000만 원 시원하게 환불 할 테니까 8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는 다 했고, 이제 또 부산 경마 또 때려 먹으러 가야죠. 부산 경마. 자, 먼저 부산 2경주입니다. 봅시다. 자, 부산 2경주. 자, 국산 6권 1400 별정 A형입니다. 부산 경마 첫 번째 승부처 달라박스 승부입니다. 자, 최시대 기수의 직전 경주 추입으로 입장을 한 10번 마 파이트 드림이 인기 1위가 맞냐? 제가 여기다가 딱 써놨죠. 파이트 드림이 인기 1위만 팔리면 땡큐다. 직전 경주에
앞선 경합이 상당히 치열했던 그런 마필인데, 뭐, 대가리 팔려주면 고맙죠. 그죠? 그래서, 10번마 화이트 드림을 이길 달러 박스 한 놈. 대가리 놓고, 쌍승시까지 갔다 셀이 바르는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부산 이경규. 자, 길게 말씀드릴 게 없어요. 10번마 화이트 드림 이외에, 조인건이의 1번마 강자의 청춘이 직전경주에 출발하면서 다리가 삐그덕하고 헛다리 짚었죠. 그래서 후미 출발하면서 3착으로 올라왔고, 배다리 아이콘도 요하니스가 열심히 털어대면서 추입력 보여줬고, 4번마 아델 스마트 직전경주에 인기 3위, 준대길이 팔리고는 외곽 돌면서 어리버리했습니다. 자, 5번마 온주세상. 자, 이 마필 역시도 직전 경주 경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얘는 버티기를 성공을 하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자, 얘는 또 출처 공백이 늘어져 있습니다. 1월 8일 날 뛰고, 2월 8일, 3월 8일, 4월 8일, 5월 8일. 한 4개월여 공백인데, 뭐, 현장에서 이거는 상태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3.5kg 감량에 모준호 태웠는데, 5번마 운주세상 있고요. 직전 경주 현장에서 바람이 이빠이 불고, 대길이까지 팔렸죠. 영도갈매기. 19조 거. 영웅 챔프 새끼인데, 배은정 맞을 거. 양반이 배은정 마주가요, 제주도에 계십니다, 제주도. 제가 요번에 제주도 간거 말고, 요 전번에 제주도 갔을 때, 배은정 마주님이 제주도에 크게, 이쁘게 카페를 하시더라고, 카페. 그래서 그 배은정 마주님 카페에서 촬영을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갔을 때. 아무튼, 9번마 영도 갈매기. 뭐 마주 이름이 또 배은정님으로 적혀 있어서 또 잠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고. 자, 아무튼 얘는요, 이게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원 특별경주 11월 29일 날 있던 거. 뭐 이런 것도 나가면서 상당히 기대가 컸죠. 요게 제주도지사배였어요. 뭐 히트예감, 위너스맨, 굿삭스, 마하타이탄, BK로 다잘 나가는 놈들이잖아요, 요즘. 그 다음에 영도갈매기였는데. 자, 요번 경주는 9번마 영도갈매기 어떨 건가? 거기 10번마 화이트드림 대가리 팔리고, 11번마 눈꽃 여왕도 요거 들어오면 꽃배당이죠. 직전 경주 김철호 기수가 선행을 받았는데 1600 경주거리가 길었습니다. 좀 짧은 모습 보이는데 기습 선행 나가면 버티기 시도할 수 있는 11번마 눈꽃여왕까지 압축을 하면서 대가리 팔리는 10번마 파이트 드림이 아니고 조철이 노리는 요놈이 쌍승시까지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부산 이경주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달라박 승부. 시원하게 한 구를 할 테니까,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십시오. 자, 다음이 부산 이제 메인 승부. 부산 메인 승부. 4경주하고 5경주. 부산 메인 승부 4경주하고 5경주입니다. 혼합 4군에 1200 핸디캡. 자, 부산 4경주. 자, 이번 경주 역시도 달러 박스 승부로 들어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이 스키터라는 마필 1번 게이트의 스키터. 인기 1위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페로비치 기수의 1번 게이트의 선행에
그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출주 공백이 이게 지금 5개월이 됐습니다. 5개월. 작년 11월 달에 뛰고 4월 16일 날 주행심사 받고 나왔는데 뭐 주행심사는 역시나 널널하게 잘 받고 들어왔어요. 하지만 요번 경주 이 1번마 시키터 얘를 이길 놈들이 분명히 많다. 분명히 많다. 자, 선행 갖다 조질 놈들도 많고. 자, 1번마 스키터가 대가리 팔리지만은 부러질 확률도 많다. 이 스키터가 입상에 성공을 하려면 이 8번마 디바인 뮤직한테 물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스키터. 얘가 대가리 가려면 그죠? 이 8번마 디바인 뮤직이 씨알 데 없이 빠르죠. 그죠? 얘가 1번 스키터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얘도 뭐 자존심 있죠. 8,400만 원짜리 디바인 파크자마인데 봐주고 자식도 없죠. 거기에 최시댁이 시켰는데. 뭐 페로비치한테 1등 양보할 이유도 없고 만약에 8번마 디바인 퀸이 디바인 뮤직이 얘를 잡자고 갖다 비벼버리면 얘는 아웃될 확률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 경주는 달라박스 메인 승부인데요. 자, 이거는 뭐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1번 게이트의 페로비치의 단독 선행으로 보이는 1번 스키터. 얘가 대가리로 팔리지만 우리는 달라박스 대가리, 조철의 대가리 놓고, 한 방으로 조지는 것도 1번마 스키터가 아닙니다. 달라박스 대가리 놓고, 아나짜리에다가 시원하게 장난감만 갈 테니까. 뭐 조철과 생각이 같으신 분들은 한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아니다, 나는 1번마 스키터가 대가리 같다 하는 분들은 그냥 1번마 스키터 놓고 하시는 겁니다. 후회 없이. 그래야 후회가 없는 거죠. 자, 조철은 부산 자경주, 부산 자경주 메인 승부로 1번마 스키터를 때려잡으러 갈한 놈. 능력상 얘가 대가리인데 1번 스키터가 대가리 팔리는 순간 자 요거는 메인 승부다 보자마자 골랐던 그런 경주입니다. 자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오늘 토요경마 부산 토요경마의 마지막 메인 승부 5경주입니다. 혼합 4군 1600 별정 B형. 자, 연령 오픈을 열리는 부산 5경주 레이팅 50까지. 자, 대가리가 있고 후착 안압자리가 있는 그런 경주가 바로 부산 5경주다. 자, 요거는 최근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체격 조건도 좋고, 뭐, 복승률 100%죠. 1번마 제라. 제라라는 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페로비치 기수 1번. 자, 아까 스키터하고는 다르죠. 부담 중량이 3.5kg가 늘기는 했습니다만은 자, 요거 1번마 제라 그대로 대가리 인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55kg 순말 3세짜리 55kg 뭐 아무것도 아니죠. 복중률 100% 깨질 일이 없어 보입니다. 1번마 제라. 대가리 놓고, 자, 후차권에, 자, 추입으로 올라올 2번마 펑키. 연속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5번마. BK 룩스죠. BK 룩스. 5번마 BK 룩스. 자, 다음에 직전 경주에 추입으로 올라왔던 10번마 전설의 불꽃 임성실이 자 대끼리가 팔릴 겁니다 아마 결론은 저는
이 10번마 전설의 불꽃 백길이가 불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메인 승부를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집전경주에는요, 이 8번마 마하 타이탄이라는 강선행마가 딴 놈들을 싹 정리를 했던 그런 경주죠. 앞선 정리를. 그러는 바람에 10번마 전설의 불꽃이 꾸역꾸역 올라오면서 인기 5위짜리 아리까리한 놈이 올라오면서 배당을 냈던 그런 마필인데, 자, 뭐 부담중량 1kg 올라간 거 이것도 뭐 조금 불안하지만 직전 경주 아무튼 약간의 어부지리성 결과로 본다. 그래서 자 1번마 제라를 놓고 딴 놈에다 갖다가 때리는 그런 승부죠. 뭐 현장에서 아예 대끼리 꺾어버릴 수도 있고, 뭐, 한 3배, 4배 이상 나오면 받치고 가죠, 뭐, 그죠? 한 구멍 받치고 가고, 뭐, 4배도 안 나오면 엔간하면 제가 그냥 날리고 가겠습니다. 다른 놈, 배당 나올 아나짜리를 한 마리 더 가지고 가는 게 낫죠. 자, 요거 1번마 제라. 자, 여러분들께 대가리로 인정을 해드리고, 자, 1번마 제라를 놓고 한구라 찍어 먹는 그런 경주가 바로 부산 오경주 벤츠한대 달라박스 승부 시원하게 한구라 때릴 테니까 자 부산 오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오늘 예상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차분하게 좀 들으셨을 텐데, 오늘, 좀 먹을 게 많은 것 같아요. 먹을 게좀 많은 것 같은데, 특히나 그 달러박스 승부도 많고, 찍어 먹기 승부도 이게 섞여 있고, 오늘 느낌이 좀 괜찮아요. 비도 촉촉하게 와 있고, 예, 아무튼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불안한 인기만 여러분들 다 체크해 놓으셔가지고 뭐 마장에서 이저 모바일로 조철의 UCC를 또 다시 재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조철이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그런 인기 마필들은 엔간하면 사지 마시라는 의미입니다. 엔간하면 사지 마시라는. 아무리 배당판에 빨갱이가 되고 대끼리가 되고 팔려도 엔간하면 사지 마시라고 제가 불안한 인기말을 목이 아파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 이제 4월 경마가 끝났고 5월 1일 토요일 경마 5월 달을 기분 좋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방송 마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조철은 내일 토요 경마 현장 예상에서 멋진 적중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